축덕과 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1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자, 오늘도 좀 차분하네요, 주시은 아나운서 목소리가. 네, 감기는 다 나았는데요. 네, 이제 뭐가 안 되나요? 이제 다른 질병으로 질병 종합병원. 네. 목소리가 계속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아, 이제 식도가 안 좋다고 해야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성대가 계속 부어 있어요. 아침 뉴스 할 때는 잘 모르겠던데. 아, 그때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말할 때 막 그렇게 큰 티는 안 나는데 저는 알죠. 피치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좀 더 힘을 주고 말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인체의 신비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 기침 막 나오다가도 방송 들어가면은 진짜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도 앵커 하던 시절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좀 들어온 얘기인데 컵. 아, 두고 꺼셨구나. 계속 코가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맞아. 계속 침뱉으면서 방송한 적 한번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또 하면 해요, 방송을. 네. 맞아요, 맞아요.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티 안 나는 방송. 네. 자, 토토는 다 두 경기씩 마쳤네요. 네, 요새 성적이 좀 저조하네요. 네. 아니, 무승부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전북승 저만 맞췄네요. 이상하네. 전북승을 다 맞췄나요? 약간 이거는 그 좀 강호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토토였죠. 전혀 분석적인 배팅은 아니었고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분석 냉정한 거죠? 냉정했나요? 그래놓고 두 경기 맞췄네요. 냉정하게 죽으라는 거지. 아, 무승부가 많았네요. 그래도 강원이 선제골 넣고 좋았었는데. 아, 그렇죠. 맞아요. 아, 조규성 선수가 그냥 뭐 날아올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승부가 세 경기. 맞추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무승부 하나를 우리 뽕PD가 맞췄습니다. 대전 광주 경기. 대전이 아주 극장골을 넣어서 기사회생했죠. 머뭇거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뽕PD가 양다리 걸치다가 하나 걸렸습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토끼 52님이요. 스브스의 역병이 오늘도 주짱구 목소리 오늘도입니다. 4강 더티 플레이 편파 판정 아침부터 화가 많이 난다. 헐, 주하나 목소리 따라하는 뽕피디님. 내 귀 오늘 화가 많이 난다. 뽕피디님 아프지 마요. 괜찮아요, 진영이는. 이정찬 기자님 죄송해요. 이정찬 기자님은 공항에서 안 출발. 아, 이날 아침 황당했죠, 진짜. 예. 뽕피디님 오타에 주하나 지금 다 싸가져와가지고 주하나 입에서 이 자식이 세 번이나 험한 말 하는 주하나 다들 무섭다. K리그 다룰 의지가 없는 뽕피디님. 준비해왔습니다. 선제골 먹는 순간 짐을 풀어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또 다시 또 1대1이 돼서 일단 짐을 싸서 회사로 왔고요. 일단 회사 7시에 도착을 해서 후반을 이제 보다가 연장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짐 토토. 그래서 출발을 해야 되나? 일단 출발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프리킥이 선언되는 순간 그 뭐 하성룡 기자랑 저랑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떨 것 같냐고. 좀 쎄한데? 그랬거든요. 모두가 직감했죠. 프리킥. 쎄한데? 이상하다. 근데 자리도 좋았고. 근데 여기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차가지고 그거는 뭐. 그렇게 잘 찾아 줄이야. 잘랐는데요. 그냥 그 순간 이제 짐 풀었고요. 자, 다음이요. 니가 할까님이요. 아, 닉네임이 너무 길어서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이 줄이셨대요. U20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추운 아르헨티나로 바뀐 상황에서도 4위를 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그든 꾸무리의 노력과 용기 잊지 말고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아유, 고생했지요. 혼자 직관러님이요. 아무리 팟빵이지만 은연중에 아래 직원 너무 혼내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저도 팀장인 애청자 지나가다 끄적여 봅니다. 사과드립니다. 아니, 제가 혼나는 거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과는 드리는데요. 예, 뭐. 오타를 많이 내긴 해요. 원하는 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밑에 바로 또 혼날 게 나오네요. 우리 손님이요. 준이고가 아니고 평택 진이 FC라고 하네요. 배준호 선수 다루면서 진이고를 준이고로 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뽕피 틀린 거죠? 네. 예. 진이고를 안 놓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살짝 뺐네 이거를. 읽지 말라고. 진이를 확실히 가려주셨네요. 진이고가 맞죠? 예. 제가 뭐 면목이 없습니다. 준이고는 이제
뭐죠? 장교 전에 하사관의 제일 높은 자리가 준위. 네. 아, 그게 준위고 계급. 아, 근데 계급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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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 뭔가요? 네. 시간차 옮겨? 어, 안윤현 님이 이게 뭔가요? 아, 혹시 메일을 보내 주셨는데 아무 내용 없이 보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읽느라고 앙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안 혹여나 아. 실수로 내용을 못 붙이신 거 싶어 갖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메일이 잘못 확인, 온 것 같네요. 네,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윤현 님. 안윤현 님. 네. 다음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식식이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탄산 음료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어, 안 청량. 성량이 못 따라가는데 아니, 청량하기에는 기분이 안 좋아요. 안 나와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 시즌이 끝나고 A 대표팀 20세 이하 대표팀이 소집됐는데 24세요. 24세예요. 네. 뭐 20세 이하만이잖아. 아니 24세 이하의 대표팀도 아, 소집됐습니다. 네. 아, 네. 정신 차리세요. 네. 네. 저 혼날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각 잡았다 싶어서. 어, 오케이. 맞는 거죠 이거는? 저는 제 아래로는 다 왔네요. 네. 네. 이거 맞는 거죠? 24세 이하 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네. 네. 최근 유럽파들이 파주에서 미리 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주에서 훈련할 수 있는 선수는 6월 A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만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조진호 선수, U20 대표팀 탈락한 선수고요. 박규현 선수, 원래 24세 대표팀인데 A대표팀 추가 발탁됐습니다 등 젊은 선수들도 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파 젊은 선수들을 좋아해서 파주에서 훈련할 수 있게 줬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뭐 꼭 뭐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파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제 선수들이 사실 시즌을 끝나면 바로 들어오고 근데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소집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늘 유럽파 선수들은 출퇴근식으로 네. 예,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원하는 선수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팀 피지컬 코치가 이제 훈련을 보통 진행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소속되는 또 팀들도 다르기 때문에 전술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 주로 이제 피지컬 훈련 그리고 공 감각을 유지하거나 조금 끌어올리는 훈련들을 위주로 하게 되고 훈련 강도는 다소 높다고 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시즌 중인 선수들에 맞춰서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꼭 이렇게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골키퍼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아무리 미니게임을 하더라도 그래서 뭐 대학생 선수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훈련 파트너로 예예 그다음에 뭐 그 연령대별 대표팀의 코치들 중에는 좀 젊은 선수 젊은 코치들도 있어서 그런 코치들이 또 같이 또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뭐 다양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 시기에는 사실 늘 선수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데 개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그 협회가 이런 부분을 좀 덜 통제할 때는 그냥 이렇게 협회에 가 있으면은 좀 선수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좀 굉장히 차단을 해서 뭐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훈련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곧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와일드 카드가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어떻게 발음하나요? 서령우라고 하면 되겠죠. 네. 서령우, 박진섭, 주민규 선수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어떡하나요? 아니 보통 아니, 정확한 발음은 설영우죠. 그렇죠, 네. 설영우죠. 그 성은 원래 따로 떠서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와 비슷한 건데 그 신의 손이라고 부리던 사리셰프 골키퍼 있잖아요.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별명이 신의 손이잖아요. 근데 그냥 신의 손할 때 그러니까 신의 손으로 읽잖아요. 애를 그렇죠. 읽잖아요. 의를. 아, 그렇죠. 애로 읽을 수 있으니까. 성이 되면 신의 손으로 읽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신의 손으로 읽었더니 당시 저희 그 데스크님께서 막 혼내셨어요. 근데 맞는 말 한 건데. 신의 손이 어떻게 신의 손이라고 읽냐고 했더니. 이름이니까. 성 이름이기 때문에 신의 손이 맞아요. 맞아요. 고유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순간, 고유명사니까요. 순간 설영우라고 해도 되는지. 설영우가 맞죠. 맞죠. 맞죠? 네. 황선홍 감독이 10인 중에 선택한다고 했는데 패널들은 어떤 선수를 추천하고 싶나요? 뭐 네 뭐 10인 좋네요. 중에 네, 10인 중에 선택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올 때 안 올 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또 차출이 가능한 선수가 뭐 있냐 없냐. 그리고 뭐 최전방에서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놓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과거로부터 보면은 결국에 축구는
안 먹고 넣어야 그렇죠.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골키퍼하고 수비수는 한 명 들어가요. 네, 골키퍼 수비수 그다음에 최전방 공격수 이 가운데 라인. 맞아. 센터 라인을 항상 뽑았죠. 거의. 네, 네. 뽑거나 아니면 아주 멀티플레이어인 베테랑 선수를 뽑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서 지금 모든 연령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 측면 수비수. 아, 그렇죠. 풀백. 네, 아. 네, 측면 수비수 자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 10명 정도를 풀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뭐 10명을 딱 정해놓고 이 중에서 고른다라는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것도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서령우 선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측면 수비수인데 왼쪽 오른쪽을 다 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포지션당 두 명을 다 뽑을 수는 없거든요. 18명이죠 거의 최종. 20명 아닌가요? 나도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지난 도쿄 때는 18명으로 올림픽은 18이었던 게 맞는 거 아시안 같은데. 게임이 조금 늘어 20명. 이거 확인 한번 네. 해볼게요. 아, 네. 근데 여튼간에 그 한 포지션에서 다 두 명씩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쓸 수 있는 선수를 일단 선발하는 게 일단은 나름의 기준에서 합당할 수 있고요. 박진섭 선수 당연히 뭐 지금 중앙 수비 자원으로서 아무튼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리그에서도 그리고 아 투지가 대단하죠 박진섭 선수. 아 그렇죠. 네. 뭐 몸으로 다 막아버리고 이런 선수들은 사실 토너먼트에서는 굉장히 팀에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 주민규 선수는 이제 대표팀과 인연이 없는 부분에서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리그 주 시즌 중이라 계속 K리그는 운영이 되죠. K리그는 계속 되죠. 네. 아 그러면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그 항상 와일드카드 하면 나왔던 얘기가 군 미필자 중에서 그쵸, 뽑는 그쵸. 경우가 좀 네. 있죠. 근데 로이드가 빡 지금 뭐 인천하고 자카르타까지 2회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맞아요. 와일드카드 자원들은 거의 이제 군대를 뭐 특혜 특례를 받거나 아니면 못 받았으면 군대를 갔다 온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군대는 기준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선홍 감독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생각하지는 않겠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그 부분에선 자유로운 부분인데 이제 선수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규 선수가 지금 군대가 지금 특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민규가 1순위로 떠오를 텐데. 그건 아니. 사실은 이제 나이도 있고 베테랑도 있고 베테랑 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도 있고 뭐 팀에서도 이거는 홍명보 감독님이 극구 반대하지 않을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풀려면 황선홍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하고 소주 한잔 해야죠. 네, 네, 쉽지 뭐 않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쉽지 않겠어요. 뭐 아무튼 하면서 근데 그 홍 감독이 또 그리고 황 감독을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본인도 연령별 대표팀을 해봤고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울산에 주민규 선수 말고도 많잖아요. 네, 네. 아담 선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2위와 격차도 넉넉하고. 네.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면으로 아무튼 그래도 뭐 예, 홍 감독과 황 감독의 또 관계도 있고 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무튼 뭐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무 차출 규정이 없는 부분이고 리그는 또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보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그 해외파 선수들 지금 차출. 뭐 지금 이번에 차출된 선수 중에는 정우영 선수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정우영 선수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는 또 간 선수 중에는 엄원상 선수도 있고요. 울산 출신으로는 뭐 여튼 이런 그 주축 선수들 그러니까 해외파는 아니지만 엄원상 선수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협의가 돼서 팀에 들어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와일드카드는 굉장히 큰 맞아요. 폭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해외파들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이 그냥 기본 명단만 해도 진짜 탄탄하거든요. 이번 라인업이. 진짜 많죠. 해외파 합류가. 네, 뭐 홍현석 선수도 있고 그리고 오현진 선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외파가 오더라도 조별리그부터 오기가 또 쉽지 않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너무 그렇죠.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협의가 쉽지 않고 황선홍 감독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어하는데 이 선수가 또 이적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어느 팀을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아직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윤곽이 드러났죠. 근데 네, 뭐 어느 갑자기? 정도 네, 어느 갑자기? 정도 드러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갈 것이냐, 황선홍 감독이 그렇죠. 비행기표를 어디를 끊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지금 있긴 합니다. 아유, 파리면 그 직항인가? 골키퍼는 한 명 포함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지금 아. 골키퍼 세 명 이번 명단에 뽑힌 사람 김정훈, 민성준, 이광현 이렇게 세 명인데. 이광현이 워낙 경험이 많아서 K리그에서도 그렇죠. 믿을 만하긴 한데 항상 보면 골키퍼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이요. 박진섭 선수가 상무에도 탈락되고 아시안게임에도 탈락되거나 금메달도 못 딸 경우 당진시민축구단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창민 선수도 거제시민축구단에 가서 군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거제? 네, 거제라고 했는데. 거지 같았어요. 이게 지금 목소리가 소리를 다 못 내서 그래요. 네. 상무에서 뛰는 선수는 국대 올 때 뽑힐 수 있는데 시민축구단처럼 K3, K4 리그 뛰는 선수는 국대나 올 때 못 뽑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요거 질문을 받아서 그 협회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협회가 U20 환영 행사와 A대표팀 소집과 24세 소집 중국으로 인해서 그 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 아직 안 왔군요. 예, 안 왔어요. 다음 주에 만약 그러니까 그 분명히 뭐 다음 주에 기자가 하든지 예, 올 거니까요. 제가 저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당진 시민 축구단으로 가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 공익근무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3, K4에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 뛴다라는 생각을 근데 당진이라고 딱 못을 박을 만한 근거가 뭐 근무지 때문에 그런 근무지 거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그럼 이창민 선수도 상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물어보는 거 경우를 같아요. 경우를 물어. 네. 아, 경우를. 네. 떨어질까요, 뭐, 근데? 예, 아무튼 요거 제가 그 확인되는 대로 예, 그 물어보기 예, 답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자, 이슈 포커스. 네. 골짜기 세대 김은중호 4강 신화는 어떻게 쓰여졌나. 자, 일단 지난주에 두 경기를 모두 졌습니다. 좀 아쉽게도. 네, 글쎄요. 한 단계만 딱 더 올라갔으면 최소한 메달이라도 걸었으면 했는데 아쉽게. 일단 뭐 체력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나. 아, 저 경기 보면서 제일 안쓰러웠던 건 이영준 선수가 그 자리를 혼자서 계속 메워야 됐잖아요. 이영준 선수는 거의 매 경기 마지막 때 진짜 거의 다리 근육 경련 호소하고 조별리그 1차전 때부터 그랬잖아요. 모든 경기 선발 출전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또 김용학 선수 발 느려진 거 약간 슛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역시 체력이 아쉽다. 그 김용학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그거는 김용관 기라면 좀 넣어줬으면 했는데 문전 앞에 아쉬운 찬스가 몇 개 좀 있었죠. 그렇죠. 자, 일단 한국과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잘했죠. 아, 이탈리아 잘하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그 에콰도르나 나이지리아와는 달리 나름 슈팅도 굉장히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공격력. 우리 수비진이 참 막기가 쉽지 않았던 두 골 다 뭐 먹을 수밖에 없는 골이었죠.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우리 한국이랑 붙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탈리아가 이전부터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압박이 견고하다는 거칠면서 맞아. 되게 조직적으로 짜여진 그 전방 압박이 상당히 강하죠. 사실 우리 그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그 대기 앞에서부터 뺏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그게 이제 근데 거기서 뺏긴 거잖아요. 다음에 그 좁은 공간으로 참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그렇게 패스를 해버리면 뭐 어느 팀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이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사실 우리가 유럽 팀을 상대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근데 프랑스한테 처음 이겼다 그러지 않았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긴 거죠. 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뭐 그 81년 요 당시에는 사실 나이가 그럼요. 조금 우리가 조금 예, 그 한두 살 정도는 다들 조금씩 이렇게 출생신고 말씀. 그때 20세 이하 월드컵을 세 번 뛰신 분이 계세요. 네. 아이고, 한국 선수 중에 몇 살 고려받을 하셨길래. 예, 뭐 여튼 그런 것들이 뭐 예, 그러니까 세 번. 예, 뭐 여튼간에 예전에 제도가 아주 원활히 진행되면 네. 중학생 때부터 뛰셨나 보네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20살의 유럽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체격은 어느 정도 이제 골격이 완성이 돼서 힘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요즘 우리 선수들도 이제는 중고등학교 선수들도 웨이트를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이제 뭐 웨이트를 하면 키 안 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잘못된 상식이 전해져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적절한 웨이트는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서 역도 선수는 다 키 크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그렇죠. 근데 조금 예, 작은 선수들이 많긴 하죠. 많긴 한데. 아니, 큰 선수도 많아요. 큰 선수도 있죠. 과한 웨이트는 그럼 키 안 커요? 과하면 모든 건 안 좋으니까. 뭐, 예. 아, 사실 역도 예. 제가 역도 담당을 했었는데 역도 그 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지면 반발력을 위해서 계속 위로 올리는 운동이잖아요. 점프력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그래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뼈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역도 꿈나무 만들기 위한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사탕 발림 같기도 한데. 어떻게 누가 역도하면 키 작아진다, 키 안 큰다고 했냐고 굉장히 흥분하시던 적이 있었는데. 역도 환영. 여하튼 네. 적절한 웨이트는 필요하죠. 네. 어린 선수들도. 그래서 여튼 요즘도 우리도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팀이 택한 컨셉 자체가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그에 적합한 아주 민첩하고 날렵하고 이 순간적인 판단이 빠른 선수들 위주로 사실 선발이 됐기 때문에 이 프랑스전에서는 그래도 그게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은 전방 압박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수비란을 내렸고요. 요거 이게 이제 대회가 끝난 다음에 뒷얘기로 나왔지만 브라질에서 2주 동안 이 연습을 했다고 하죠. 이런 역습 위주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통했지만 이게 이제 4강까지 가면서 힘이 많이 빠졌고요. 힘 떨어지면 역습은 네. 어렵죠. 네. 네. 속도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아까 좀 뭐 지난 대회 우리 2019년의 결승전도 사실 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컨셉이 아 이제 잘 버티다가 이제 엄원상 선수 들어가고 이제 측면에 빠른 선수들이 그렇죠.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이제 개인적인 또 전술로 또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우루과이가 뭐 홈팀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좀 피하고 싶어 했었지만 사실 반대편에 우루과이를 만났으면 또 조금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또 우루과이 좀 정말 잘하던데요. 네. 우루과이가 또 이탈리아를 그냥 물론 뭐 요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 무대에 가서 할 수 있는 전술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수록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조별리그 이후를 보고 조별리그를 거치잖아요. 이런 이탈리아나 이런 팀들은 근데 우리는 조별리그 한 경기 한 경기에 사활을 걸고 에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당연히 많았고 좀 김용학 선수 발 느려진 거 보고 진짜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정말 고생 많았다. 느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경기 끝나기 그러니까 전부터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딱 경기 체력이 그렇게 경기를 그렇게 경기 주전적으로 많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강약 조절이라는 네.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힘 분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프린트를 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 뭐 통계가 나오니까 스프린트를 몇 번 했냐 그거 갖고서 뭐 빠른 선수냐 뭐 많이 뛰는 선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스프린트를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많이 한 선수와 수비 역습이 이제 공을 뺏겨서 백으로 해야 되는 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프린트라고 하지만 체력 소모가 다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다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심판 판정이 네, 더 또 네, 짜증나게 했었는데 유타일리자 이번 대회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판정 결정적으로 안 부러진 판정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죠 후반에. 그죠 이영준 선수. 그 공중볼 네. 다툼할 때 민 거하고 네. 종료 직전에서 그 밀어 완전히 허리를 완전히 네. 뒤에서 밀었는데 안 부러진 거 네. 그거는 좀 아쉬워요. 네. 그거는 거기서 만약에 세트피스가 나오면 사실 코너킥보다 훨씬 더 좋은 좋죠.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 넣어본 그 1차전에서 거기서 넣나요? 그 네. 정도 네. 위치였죠.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 프리킥이 다 가능한 위치고 그리고 뭐 이승원 네. 선수가 킥 감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좀 더 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탈리아는 거칠어요. 축구 자체가. 네. 정말 항상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 빗장 수비라는 게 뭐예요 결국. 수비를 잘한다는 거는 거칠다는 얘기거든요. 얌전하게에서는 절대 수비를 잘할 수가 없죠. 몸싸움을 잘하고 몸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거칠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이탈리아 거칠 거라는 걸. 근데 사실 우리 선수들이 좀 얌전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가 파울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상대가 거칠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더티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찬호티는 좀 더티했죠. 아, 찬호티는 좀. 근데 배준호 자꾸 늘어진 2번 등번호 네. 2번. 못 찍는 줄 알았어요. 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까지 했을 때 내가 퇴장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경험치로 쌓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배우는 문화로 거예요. 쌓인 거죠. 문화, 네, 맞아, 네. 문화로 쌓인 거죠. 잡아라 네. 얘들아. 카테나초 그 문화 그 빗장수비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쌓여 있어 벌써. 네. 딱 카드 받고 나서 안 하기 시작하잖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카드. 그럼 요 수준보다 낮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심판이 물론 오심이라고 오심이죠. 그 두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데 사실 저는 편파 판정이라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편파 판정이라면 우리가 반칙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반칙을 불어야 돼 불거나 아니면 나이지리아전처럼 상대 반칙인데 우리 공격자 반칙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판정이 있으면 편파 판정인데. 이 심판은 자체가 잘 안 불더라고요. 약간 관대한 네. 관대한 그러니까 심판 성향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은 도치부. 예, 네, 딱 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네. 하고 이제 하는 거고 우리 선수들은 이제 계속 좀 얌전하게 항상 이거 안 해본 거 이거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좀 거칠게 나가 보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탈리아나 물고 우린 불었다. 그러면 그거 그렇죠. 편파 판정인데 네. 사실 우리한테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가 반칙이 아닌데 반칙이라고 했거나 반칙인데 그런 편파 판정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늘 해외에서 지도자가 오면은 한국 선수들 너무 얌전하다. 왜 이렇게 순하냐 이런 말을 되게 좀 더 많이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거칠게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애들이 저는. 다 착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전 우리 첫 경기에서 나왔던 그 골키퍼 차진과 관련 그런 거는 오심에 가깝습니다. 오심이죠. 편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심판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회에서 중요한 경기를 나중에 못 맡아요. 근데 이 심판이 4강전에 배정이 됐다라는 거는 조별리그에서 좋은 판정을 했고 특별히 결격이 될 만한 판정이 없었다라는 거를 또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그 이번에 김종혁 우리 축덕숙덕에도 출연했던 김종혁 심판이 이번에 VAR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좀 질문을 몇 개 던져놨는데 아직 그 답이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그래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번 대회의 심판 판정에 관한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봤는지를 좀 물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전 같은 경우는 그 완전 편파 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수비자 반칙을 공격자 반칙으로 바꿔버린다거나 그쵸. 그리고 팔도 되게 많이 써서 네, 팔 많이 써서 페널티킥 여부를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심판 주심 재량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한테 완전한 그러니까 덮어씌우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경기 초반에 우리한테 페널티킥 줬을 때는 약간 감동도 받았어요. 워낙 그 동안에 수많은 시련을 받았기 그걸 때문에 보고 제대로 보내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약간 명심판이다. 그럼 뭐해? 자 그래도 우리 일단 배준호와 이승원은 역시 이제는 뭐 월드클래스라고 할 정도로 그 나이대에서 이 연령대에서 정말 배준호 선수 그 찬호티 발라버리는 거는 진짜 통쾌할 정도로 가지고 드리블 같은 게 예술이던데요. 공이 막 발에서 안 이승원의 그 페널티킥도 정말 잘 찼죠. 특히 그런 그 배준호 선수의 드리블 돌파 같은 경우엔 그 그라운드 사정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런 아, 정말 그라운드 예술이더라. 그런 진짜 춘천인 줄 잔디. 아, 춘천이 거기로. 아, 그런 잔디에서도 그럼 발재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맞아. 자 이렇게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고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팀은 아니었고 유럽 예선 2위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에 계속 좀 우리가 또 약한 모습을 또 아, 근데 아시아의 안가품을 저는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세 팀을 다 그냥 축구 역사를 보면은 그치. 아시아에 굉장히 한이 있을 많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뭐 외형적으로 유럽 선수들의 체격을 갖고 있고 유럽적인 그 축구를 또 구사하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사실 아시아 쪽에 가깝게 있으니까. 또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AFC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축구 연맹이 초기에 창립될 때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시아 예선을 치렀어요. 그럼요. 올림픽 월드컵 다. 그러니까 아시안컵 초대 그리고 그 2대 우승팀이 한국이잖아요. 준우승팀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3회 우승팀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아시아 축구를 이끌던 팀이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7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한번 이제 그 이라크를 아마 결승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금메달을 땄나 그럴 거예요. 그 뒤로 이 무슬림들이 주축이 된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합니다. 이스라엘과 경기를 치르는 것을 보이콧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쫓겨나듯 유럽 연맹으로 가게 된 겁니다. AFC 자체 좀 무슬림 세력이 좀 강했다 이렇게 강하죠. 강하죠. 그때부터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뒤로 축구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계기예요. 유럽에선 변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아시아 강호로서 성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한번 당한 아픈 나름대로의 축구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예선에서 준우승을 했죠. 그러면서 유럽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처음으로 성과를 낸 세대인데 그래서 굉장히 사상 처음으로 20세 월드컵 개최권을 따냈더니 또 하필이면은 개최국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정말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협박들을 했죠. 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느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실상 개최지 변경에 가장 큰 계기를 준 것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회에 와서는 아시아 팀들을 연파했죠. 한국까지 해서 세 팀 잡았죠. 1무1패로 사실상 뭐 거의 탈락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조별리그 3차전이었는데 일본은 비기기만 해도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극장골. 네, 극장골. 아, 극장골로 줬죠. 맞아, 맞아. 또 심지어 선수 한 명 퇴장당한 10명인 상황에서 1대0에서 2대1로 뒤집는 극장골. 그러고 16강도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챔피언이었는데 극장골. 그리고 이제 마지막 3, 4회전에서 또 한국을 꺾고서 아무튼 뭐 아시아 팀에는 확실한 내가 아시아 킬러다. 인도네시아도 잡았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다 잡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위로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승원 선수 또 페널티킥으로 연속골 넣으면서 그리고 피파 주간 대회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아, 그렇죠. 그죠? 네. 네 골 4도움이죠? 세 골 4도움. 예, 예, 예. 해서 브론즈볼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인 게 골도 다 거의 페널티킥이고 도움도 다 이런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이었고. 다 세트피스. 골 하나만 빼고 첫 번째 프랑스전 네. 1호골 우리 1호골. 아, 근데 페널티킥도 진짜 잘 차더라고요. 아, 그때 아, 파넨카킥은 좀 이탈리아전 네. 때 넣었었네요. 첫 번째 자신감이 네. 어떻게 그런 걸 차죠? 네. 어린 선수가 첫 번째 페널티킥 골이 이탈리아전 측면 상단에 꽂히는 와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이스라엘 골키퍼가 그거를 대비해서 딱 글로 뛰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한가운데로 차고 그때 한가운데로 차지 페널티킥을 한국 선수가 그 피파 주간대회에서 이런 개인상 받은 거는 홍명보, 이강인에 의해서 세 번째. 네, 남자 선수로는 세 번째죠. 아, 그렇죠. 여자 선수는 뭐 지소연 선수나 연민지 선수 네, 받은 적이 네, 있죠. 네, 네, 네. 자, 이승원 선수가 브론즈볼을 받은 소감으로 이젠 금이 탐나요. 근데 좀 브론즈볼 골든볼은 빛나는 게 다르더라. 그걸 보니 브론즈볼은 우중충하게 느껴졌다. 브론즈볼을 받아보니 금색 욕심이 나더라. 그 저는 이 말이 좀 얻었던데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 자기 장점을 몰라서 이제 대표팀에서 저도 득점에 직접 연관되는 튀는 선수가 되길 원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 선수라는 걸 점차 알게 됐다. 근데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겠죠? 지금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굉장한 고민에 빠졌잖아요. 이걸 그, 어떻게 써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멘트가 그러시더라고. 안 쓰면 역적되는 분위기 아니죠? 지금. 그렇지, 지금. 어. 네. 그래서 뭐 잘 활용을 해보겠다. 잘 활용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말씀을 이 정도 경험을 쌓고 또 이 네. 선수 인성이 참 훌륭하다고 또 느낀 게 김은중 감독 인터뷰 중에서 그러니까 이승원에게 주장을 맡겼더니 승원이가 찾아와서 저를 왜 처음 발탁하셨었나 그리고 주장은 어떤 점 때문에 시키셨나라고 물었대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K리그 당돌하죠? 뭐, 예, K리그 유스팀에서 뭐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올 시즌에 사실 K리그에서 한 번도 뛰지 적도 없는 선수이니까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라고 해요. 그렇게 뭐 말이 많지 않고
오히려 뭐 좀 분위기 메이커는 이영준 선수, 그러니까 부주장을 맡고 있는 이영준 선수가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감독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가 궁금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독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똑똑한 선수인 거죠. 머리도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은중 감독은 활동량과 몸싸움이 좋고 책임감도 갖추고 헌신할 선수라고 생각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스타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이제 이승환 선수한테 답을 했고요. 네. 진짜 이승환 선수가 약간 애어른 같은 게,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사실 그 어린 선수가 눈물 터질 법하잖아요. 그걸 꾹 참아가면서 자기 말을 이어가는 게 아, 이 선수가 진짜 됨됨이가 요런 요 뭐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구나. 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고, 뭐 타고난 성품도 있겠죠. 자, 김은중 감독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에서의 성과 비하인드를 좀 많이 비하인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시안컵에서 뛸 때만 해도 이런 스타일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고 빨리 볼을 가져와서 공수전을 통해서 공격 축구를 했었는데 월드컵에서는 현실적으로 바꿨다. 이 부분이 이제 감독으로서 굉장히 하기 힘든 판단이죠.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는 이런 스타일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프랑스전에 데뷔하면서 브라질에서 2주 동안 유럽 팀을 잡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다. 역습 훈련을 한 거죠. 그래도 이걸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 선수들이 잘 수행해줬고, 그러니까 프랑스전이 저는 이번 대회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향방을 바꾼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첫 경기가,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경기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실 승리하게 됨으로 해서 온두라스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에 갖고 있는 자신감이 발현이 되면서 단판 승부에서도 집중력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3, 4위전 이스라엘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았었나, 우리가 모든 걸 한번 던져보자라는 느낌. 좀 홀가분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조심스럽게 하던 스타일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맞붙어 보지 않았나. 뭔가 좀 의미가 있었던 3, 4위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3-1로 두 골 차로 졌지만. 자, 그리고 세트피스에 대해서도 브라질에서 훈련한 산물이다. 숫자를 채우러 들어가지 말고 골을 넣으러 들어가라. 무조건 한 명의 선수를 찍어서 그 움직임을 보고 정확히 줘라. 이건 이승원 선수한테 한 말이겠죠. 뭐 모호하게 올리지 말란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서 대충 한 명 걸려 대충 보고 그러니까 대충 차고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를 예측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이제 쓰는 표현이 이제 골키퍼와 최전방 공격수 사이로, 뭐 최후방 수비수 사이로 뭐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실 크로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선수를 보고서 그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차라고, 굉장히 정교하게 차라고 주문을 했다는 건데, 뭐 사실 이런 주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내는 이승원 선수가 또 우리 신태용 감독 2018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20개 넘게 준비했어요. 네, 뭐 세트피스 뭐 31씩 뭐 했는데 골라먹는 재미가 없었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르다가 시간 다 보낸 골라먹는 재미가 없었죠. 자, 그리고 김은중 감독의 이 감독으로서의 멘토는 김학범 감독이었다. 역시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그리고 도쿄 올림픽 때 김학범 감독을 보조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 이게 이제 감독으로서 바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치 입장에선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챙기셨다. 김학범 감독이. 그래서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됐다. 코치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감독이 되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저것까지 해 감독이 이러다가 하게 됐다. 근데 김학범 감독은 진짜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기장의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뭐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그에 맞춘 또 그 전략을 짜고 뭐 이런 부분에서 김은중 감독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고, 사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은 저는 근데 지도자로서의 김은중을 발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 이제 또 김은중 감독이 또 극복을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연령대별 지도자를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은 또 뭐 프로팀을 맡게 될지 또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프로팀 공석되면 1순위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종용 감독이 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실수 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종용 감독이 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실수는 연령대별 지도자를 오래 하다 보면 동년배 선수들을 원팀으로 만드는 과정과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부터 신임까지 있는 팀의 원팀으로 만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은 베테랑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팀이든 그 나를 안 쓰는 감독에 대해서 선수들은 불만을 갖고 뒤에서 이제 싫은 소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통제를 또 할 것인가 이게 감독한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동년배일 때랑 또 팀에 여러 선수들이 있을 때는 좀 다르다고 해요. 실제로 정종용 감독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과학적인 또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울 이랜드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팀을 그 어린 선수들 위주로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다 보니까 베테랑들이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또 팀이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이죠. 그래서 잘 좀 다양한 또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중 감독도요. 김학범 감독이 김은중 감독에게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생각한 것을 밀고 나가라고 한 말이 이제 김은중 감독이 가장 고마웠던 말이라고. 대회 내내 연락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김학범 감독이 그런 조언들을 진짜 잘해주세요. 보면 진심 어린 게 말을 하죠. 그런 조언들을 참 잘해주세요. 바쁘니까 끊어 이런 거 안 하죠. 야 뭐 잘하던데 뭐 알아서 잘해 이런 식의 끊는 게 아니에요. 김학범 감독 그게 아니고 김학범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바쁘니까 끊어 한번 해주세요. 야 나중에 전화 이거. 자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 오랜만에 축구협회 칭찬 한번 할까요? 뽕PD가 써놨는데 읽어보니까 보도자료가 뭐 나온 건데 아 보도자료가 나온 건가요? 네. 아, 그래도 2001년부터 유소년 상비군 제도를 도입해서 축구협회가 직접 관리를 했다 어린 선수들 그래서 12세부터 15세 이 우수 선수들을 전국에 걸쳐 발굴을 해서 전임 지도자가 소집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 이름을 골든에이지로 네. 바꿔서 축구 팬들에게도 좀 익숙하죠 골든에이지라는 시스템은 20개 지역센터 5개 광역센터를 이제 축구협회가 총괄을 하면서 이제 영재센터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데 이번에 뽑힌 21명 모두가 네. 이 골든에이지 훈련을 다 거쳤다고 네. 하는 거는 성과라고 칭찬받을 만하죠. 사실 이제 이게 일본 시스템 좀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유럽이 일본이 유럽을 배우르고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현실에 맞게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별로 다 시스템이 돼 있죠. 클럽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클럽의 철학을 유소년부터 가르치죠.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유소년 철학을 유소년 선수들한테 가르치지 나라의 어떤 축구협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클럽 역할, 클럽의 중심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렇죠? 일관성이라는 게 우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클럽마다 그리고 유소년 팀마다 색깔이 다 다르게 갈 경우에 사실은 이게 개성이 아니고 수준차로 벌어지는 경향이 그 전에는 조금 우리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팀들 뭐 일부 수도권 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선수들이 제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때 그 전무로서 굉장히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호곤 전무 시절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 관여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애들을 불러서 그때 갖고 있었던 초창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애들을 가르쳐서 그 불러서 잘 훈련시켜서 잘 가르쳐서 보내면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역의 현 없으니까. 선수들의 클럽들에는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다시 또 모아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온 것 지도자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그리고 우리 뭐 스포츠가 아닌 일반 학생들도 그 교사들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학생들한테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승을 잘 키우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귀국 지금 아직 안 들어왔겠군요. 네, 낮 12시 네, 오늘 낮에 귀국을 네. 해서 지금 하성룡 기자가 공항에 나가 있고요. 지금쯤 제가 볼 때 중국 하늘 지금 네, 예 거의 떨어질 때 됐거든요. 아, 그쪽으로 오나 유럽 쪽으로 오는군요. 예, 그 암스테르담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아. 예, 거의 지금 중국 쪽 지나고 있을 겁니다. 떠날 때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네. 들어올 때는 뜨거운 와우. 환영을 그렇죠. 인파가 확 달라졌을 것 같아요. 받을 겁니다. 네. 애들 어리벙벙하게 귀여울. 자 이제 A대표팀으로 가볼까요? 클린스만호가 함저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소집부터 뭐 시끌시끌하죠. 아유 뭐 시끌 그냥 뭐 예. 뭐 그렇죠, 일단 뭐 이적에 부상에 뭐 네. 일이 많죠. 홍보팀이 1시까지 맨날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 울산 홍보팀이요? 아니요. 그 축구협회 홍보팀이요. 아, 축구협회 홍보팀이. 네. 울산 홍보팀도 잠 못 잘 것 같은데. 울산 홍보팀은 뭐 지금 날 뒤집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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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졌죠. 보통 이 시기에 하루 이틀 휴가를 가야 되는데 다 전원 출근해서 전원 새벽까지 지금 네. 여러 대책회의하고 그러고 있네요. 저는 참 베테랑 선수들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개인적인 대화라면 그냥 약간 누구 놀리는 친한 애들끼리 놀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카톡에서 하든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개된 SNS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좀 의아했습니다. 잘못된 걸 모르는 아, 몰랐죠. 아예 무지한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오늘 이번 오늘도 잠깐 뭐 울산 홍보팀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손은 잃었고 외양간 잘 고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쳐야죠.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나올 이런 사태들을 막는 게 중요하고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선수들이 몰랐으니까 이런, 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이슈 그 전에는 이슈화돼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 크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수들은 운동만 하느라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 또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성폭력 관련된 부분, 그다음 음주 관련된 거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반복돼서 이게 나오는 게 좀 안타깝죠.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탈장 수술로 회복 훈련하는데 페루전 나올까요?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었냐. 훈련은 열심히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첫날 훈련을 했잖아요. 네. 첫날 훈련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날 K리그 경기가 있었던 선수들 조규성, 뭐 황의조 선수 이런 선수들과 회복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유럽파 선수들은 본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들어와서 파주에서 몸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 중간에 춘천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A 대표팀 훈련을 하면서도 그 입국해서 소집 전 사이에 춘천을 한번 갔다 와서 아 그때 뭐 좀 그 훈련의 밸런스가 좀 깨져서 그냥 뭐 몸을 끌어올리는 과정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따로 훈련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둘째 날 근데 훈련을 보러 갔는데. 훈련 전에 이 공지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축구협회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30분 공개한 훈련에서 손흥민 선수가 따로 훈련한 부분이 없었어요. 모든 훈련을 네. 다 똑같이 했어요. 또 계속 웃으면서 그런 다음에 네. 어차피 30분이 지나면은 비공개로 전환되는 거고 그때 아마 손흥민 선수는 다른 회복 훈련을 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보가 통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리 공개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경기 때 안 나왔을 때에 대한 그 이제 미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워낙 강한 의지를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스포츠 헤르니아라는 그 병은 사실 선수들이 그냥 불편함을 갖고 그냥 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많은 선수들이 탈장이라는 게 이제 그 뛰면은
장기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장기를 받치고 있던 근육이 찢어지거나 그러면서 조금 내려오는 장기가 밑으로 새는 그런 건데 예전에 설기현 선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뭐 주로 많이들 해요. 그리고 특히 윙어들이 많죠. 많이 뛰어야 되니까 스프린트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이게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꼬매는 작업이 있겠죠. 아니 요즘에는 개복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강경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뭔가 받쳐주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봉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아무튼 뭐 구멍을 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근육이 찢어진 부분들은 뭐 메우고. 밑으로 이제 좀 내려오거든요. 그 장기들을 이제 올리는 작업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사실은 그러니까 불편한 감이 복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불편하죠. 네. 선수들도 근데 참고 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참고 뛰면은 좀 강화, 그러니까 그 악화가 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선수들 중에는 일상생활할 때는 불편함을 못 느낀대요. 사실 근데 뛸 때 느끼는 부분이어서 선수들 중에 일부 선수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뭐 그러면 지내다가 악화되죠. 그러면은 악화돼서 아는 경우도 눈으로 많다고. 보일 정도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여요. 밖으로 겉으로 이게 장기가 밖으로 빠지니까. 손흥민 선수도 최종전 끝나고 뭐 수술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전부터 계속 이 아픔 통증이 이제 근육이 어쨌든 네. 근육이 회복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우리도 근육 운동을 하면 다음 날 근육 엄청 아프잖아요. 근육통 있죠. 그걸 이제 뭐 알배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근육이 찢어진 거거든요. 미세하게. 그리고 근육이 찢어졌다가 근육이 붙으면서 붙죠.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알통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수술을 하면 재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수술을 하면? 네. 그런데 예전에 뭐 이용 선수도 막 네 번씩 독일 갔다 오면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러니까 수술 받으려고. 아무튼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이렇게 흔히 아는 이제 뭐 메스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고 봉합하고 뭐 이런 아니죠. 정도의 수술은 아니어서 그 회복은 보통 2주 정도를 본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경기가 됐죠, 이제 거의 경기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주가 되는 거여서 첫 경기는 어렵더라도 두 번째 경기는 충분히 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첫 경기는 감독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싶어 할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잘 느끼지 않으면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클린스만호가 지금 수비가 지금 전면을 했습니다. 센터백이 전면을 했어요. 뭐 김민재 선수는 군사훈련 갔죠? 네. 김영권 선수는 다쳤죠? 다쳤죠? 권경원도까지 다쳤습니다. 권경원 네. 다친 데다가 대체 발탁된 선수는 마음이 아프죠. 네. 좀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때 갔던 그 네 명의 센터백이 모두 없는 상황. 그러네요. 마음까지 권경원, 다쳤으니까. 권경원, 조유민 선수 갔었으니까 백업으로. 치고 어렵네요. 아, 어떡하냐? 네. 진짜로. 아이고. 복강경으로도 안 되는. 네. 여튼간에 뭐 근데 저는 눈에 너무 띄었던 선수는 박규현 선수. 아 근데 저는 사실 생소한 선수인데 이번에 저도 그래요. 비주얼 보니까. 아 그러니까 눈 깜짝 놀랐는데. 뭐지? 약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선수가 A 대표팀에 내가 그렇게 취재를 요즘 등하시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 선수가 박규현이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버님이 교사신데 어렸을 때부터 선수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교육을 남미 스타일 같아요.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서 그 생활한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외모에서 풍기는 게 네. 개성이 아주 네. 손흥민 선수가 엄청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군 손흥민 선수는.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사실 대표팀에 처음 들어오면 늘 손흥민 선수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긴 하는데 이 선수가 또 그런 또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티키타카가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대화 내용 궁금하다. 네, 그래서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됐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아, 그 현대고 출신이에요. 울산 현대고 출신. 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브레멘에 네, 아마 맞죠? 이제 임대 울산이 굉장히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니까요. 유럽으로 보낸 선수의 유럽 진출의 꿈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원을 잘해주는 팀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겠다고 했을 때 임대의 식으로 이제 임대 이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드레스덴으로 뭐 가는 과정에서는 완전 이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독일에서도 굉장히 화제라고 하죠. 일단은 독일의 3부 리그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뽑혔다. 그래가지고 일단 독일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뭐 하면은 관심을 갖는. 네, 3부 리그 선수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그 팀의 감독은 클린스만이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지금 뭐 독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왼발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원래 중학교까지는 공격수였대요. 이 선수도 아~ 예, 빠르고 키도 크고 약간 공격수. 그 아니 그러니까 모비치 딱 최석현 선수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빠르고 그러니까 공격수 출신에 타점도 굉장히 높고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몇 살이죠? 01년 01.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는 갈 수 있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현대고에서 센터백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브레멘에 갈 때는 센터백으로 그 했지만 실제로는 사이드백도 많이 보는 왼쪽 사이드백을 보겠죠. 근데 아무튼 왼발을 진짜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아주 또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희소성이 또 있는 이 선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뭔가 매번 추천... 유럽 갔었으니까 추천이 있었겠죠. 뭔가 진짜 아니 일단은 황선홍 감독 팀, 그러니까 황 감독 팀의 레이더에 뽑혀 있었던 건데요. 이제 정승현 선수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욜로 끌고 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얘기를 여기서 해보죠. PSG 자 오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임박 뭐 거의 이적한 것처럼 아니 보통 보도가 됐습니다. 대표팀이 이제 소집이 되면 기자들이 늘 이제 첫날 두째 날에 기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늘 손흥민 선수 혹은 이강인 선수를 그 첫날 혹은 둘째 날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첫날은 일단은 빠졌어요. 두 선수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황희찬 선수와 이제 처음 발탁된 홍현석 선수가 했고 그래서 둘째 날에는 모든 기자가 한 마음으로 손흥민 혹은 이강인은 좀 부탁을 한다라고 했는데 둘 다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왜 그럴까 했었는데 일단 겉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좀 부상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해줬고 이강인 선수는 그 이제 홍보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단판을 지을 건데 아 공식 기자회견 목요일에 있는 공식 기자회견에 나오는 선수는 감독이 선정을 한대요. 누가 나랑 같이 나갈지. 그래서 감독의 의중을 먼저 묻겠다. 그러니까 공식 기자회견에 이강인 선수와 나가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 공식 기자회견에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이강인 선수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에 그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강인 선수가 오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라고 해서 뒷얘기를 알아보니까 이적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전면에 서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 이슈, 예, 그, 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애매하죠. 얘기가 많지 않고요. 이 이슈가 대표팀의 이슈를 삼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아, 뭐 한간에는 뭐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던 이런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하성용 기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성용 기자 공항에 나왔거든요. 이강인 선수 올 때. 근데 비행기가 그전과 다르게 파리바리드래요. 네, 네. 아~ 파리에서 파리를 거쳐서 오는 거죠. 파리에서 거쳐서 굳이 마요르카에서 파리 거쳐서 올 수 있는데 마드리드로 뭐 올 거 아니에요. 네, 바르셀로나 거치는 게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네, 비행기 한번 짧게 타고 길게 오니까. 맞아. 근데 파리까지 가면 비행 경로도 더 맞아요. 길어지는 건데 굳이 파리에서 와서 좀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했대요. 갈아타는 것도 근데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을 떠올리기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워낙 그전부터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이유는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얘기 나왔으니까 아예 상상도 못했던 파리 생제르맹 좀 갑자기 확 튀어나온 팀. 그래서 그때 그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오는 게 온 것 같다라고 이제 하성용 기자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단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팀도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스페인에 남아 있는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기는 하다고 그쵸.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적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결국에 선수 간의 이적, 그러니까 그 팀 간의 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PSG가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것을 아주 또 상회하는 하이제킹이 벌어지지 않는 한 사실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PSG가 뭐 맞먹으면 은바페랑 다 같이 메시도 데리고 오는데 뭐. 그러니까 뭐 메디컬 테스트를 만약에 받았다는 가정을 하면은 크게 이렇게 변수는 없는 이변이 없는 한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보통 이제 뭐 가야 가는 거라고 저도 항상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가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보도들을 보면 아니, 자 뭐... 파리 생제르맹 가면 우리 SBS 스포츠 신나죠 채널 뭐. 신났습니다. 신나죠 뭐 네. 리그앙 중계가 와, 있는데 정말 파리 생제르맹은 뭐 프랑스 리그지만. 거의 뭐 레알 마드리드급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팀 무조건, 자체만 보면 무조건 챔스에 나가는 거는 무조건 뭐, 나가고 네, 확실시 돼 있고 뭐 항상 트래블을 노리는 팀이니까요 거기는 출전 시간을 좀 보장했다는 것 같죠? 아, 네, 그런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무튼 이강인 선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출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출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가치를 놓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뭐 어느 팀에서든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리그에서는 잘 통할 것 같아요, 왠지. 근데 프랑스 리그가 또 굉장히 거칩니다. 맞아, 거칠죠. 예, 굉장히 거칩니다. 파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금 예. 네이마르가 엄청 고생했죠, 그래서. 예. 와, 그렇죠. 자 그러면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자 K리그에서는 이제 클린스만 호우에 합류하게 된 골잡이들이 네. 아, 와, 황희 조규성 기가 막힌 골들을 갑자기 넣었는데 황희 조규성 네. 그 주민규 선수는 뭐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이미 벤차는 떠났으니까 네. 저는 그 골을 보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시절에 미국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넣었던 골과 상당히 비슷하다. 근데 그쵸. 가슴 트래핑하고 터닝 발리슛이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발로 받아서 발리 터닝 발리슛. 그걸 보고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거 그쵸. 내가 넣었던 거. 이 녀석 무력 시위. 홍명보 감독님은 주민규의 골을 좀 더 높게 샀죠. 그게 더 멋있고 어려운 골이었다면서. 아 그거보다? 네네 그 클린스만 그렇죠. 감독이 넣었던 것보다. 더 어렵죠. 발로 받아서 돌아서 넣었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한번 가슴 트래핑을 하고 넣었고. 네. 자 일단 조규성 선수는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둘 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뭐 황의조 선수는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네. 그다음 조규성 선수는 그러니까 한 경기를 건너뛰었죠. 골 넣고 한 경기 건너뛰고 두 골을 넣었으니까 세 경기에서 세 골. 스트라이커 네.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오영규 선수까지. 오영규도 뭐 아주 좋죠. 좋죠. 오영규는 한번 테스트를 좀 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짧게 뛰었는데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강렬했죠. 네. 그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던 그 우루과이전 네. 골. 주인공 주인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감독의 뜻은 아무튼 세 선수에게 그 거의 같은 시간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반 뛰면 후반 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뭐 일단 세 경, 그러니까 두 경기 나누기 3. 예, 하 120 나누기 3 해야 돼. 네. 120이요? 아, 두 경기 180 나누기 3. 아, 예. 연장전 하나요? 이런 걸 안 혼내야 되나요? 아, 제가 산수가 예, 예. 두 경기니까 뭐 60분씩 두 경기, 그 두 시간. 그러네요. 예. 연장전인 거죠, 뭐. 180 나누기 2죠. 아, 3이죠. 너도 날라. 말리시면 안 돼요. 산수 함부로 건드렸다가 망신. 근데 저번에 그 3월 A매치 평가 2연전에서도 거의 그렇게 거의 그렇게 갔죠. 네. 네, 거의 그렇게 3명 다 균등하게. 네, 네 일단은 근데 사실 오영규도 꽤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좀 뛰었죠. 네, 두 번째 네, 경기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세 선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부족한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이 세 선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빈자리 찾기가 어렵다. 나름 네. 또 세 선수 개성도 다 있고.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사실 뭐 그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지만 그 동시대에 안정환, 이동국 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한 자리를 그 뚫고 들어가기가 최전방 공격수는 그래서 조금 늘 비운의 스트라이커가 믿음의 자리 밖에 없는 네. 한 골은 꼭 터뜨려 줄 거야 이런 또 생각이 네.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시절에는 붙박이들이
많았죠. 네. 최영수, 황선홍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박주영 선수. 네. 초기에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박주영 선수로 넘어가는 거고. 을이 나와버리고. 자 지난주 울산이 아주 그냥 야 어떻게 이 제주라는 팀을 상대로 깨부술 수가 있는지 야 정말 대단하다. 엄원상 선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엄원상 꽃 터뜨린 그 폭풍질주골은 네. 거의 손흥민 보는 줄. 그러니까 그 한 명 선수를 제꼈잖아요. 그 일명 치달로. 네. 치달이죠. 근데 완전히. 그 치달이라고 하면은 거의 측면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중원에서 그냥 딱 찔러버리니까 야 이 선수 뭐지 이 대담함. 그리고 또 넣고 나서 아 약간 엄원상 모르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마음고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좀 되게 있었죠. 오랜만에 득점이죠. 우리하고 전화 통화한 다음부터 마음고생이 시작됐잖아요. 골이 안 나와서 조용하게 아니, 본인이 아무튼 선수 생활하면서 첫 슬럼프라고 느꼈을 정도였으니까 뭐 공격 포인트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경기는 이제 충분히 저는 뛰었고 뭐 경기는 스탯으로 안 나왔지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근데 이제 하는데 골도 좀 넣고 공격수가 골도 넣고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몇 번째 골이죠? 시즌? 시즌? 몇 골 안 되죠? 네, 안 써 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넣었다라고만. 아, 3개월 만에? 네. 한 2억 골쯤 되겠네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우리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짚지 말아요, 우리. 저도 그걸 보면서 설마 저 골이 우리랑 통화하고 난 이유가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무슨 세리머니 약속도 하고 아, 그렇죠. 예. 스포츠 투나잇 때 그 약 그걸 보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올 시즌 3골, 3어시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세 번째 골이네요. 괜찮네요. 근데 3개월 만에 골을 넣었으니 마음고생은 네. 있었겠네요. 아무튼 뭐 지금 공격 쪽은 그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의 지금 뭐 그 스포츠 헤르니아 관련한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최전방이 지금 아주 컨디션들이 다들 지금 현재로서는 좋고요. 거기다가 3월에 안 왔던 황희찬 선수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홍현석 선수 이 선수도 좀 한번 보고 싶을 것 같고 뭐 거기에 나상호 선수도 지금 리그에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 라인 쪽은 아주 지금 좋습니다. 짱짱해요. 그러니까 뭐 수비 라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원래 그 클린스만 감독이 1대 0으로 이기는 축구보다는 뭐 4대 3으로 이기는 축구를 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위험한 축구죠. 뭐, 예. 한번 봐야죠. 자, 황의조 선수는 야, 거기서 슛을 그렇게 아름답게 날리네요. 어, 진짜 멀리서 빡 들어왔어. 이제 임대 기간 얼마 안 남았죠. 아, 약간 좀 일찍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4호 골. 사실상 한 경기 남았나요? 뭐 마지막 경기였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홈 경기였다고 이제 보는 뭐 관측도 있지만 일단은 선수 이적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일단 네. 갈 팀이 있어야 떠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소속 팀은 네. 있으나 그 팀이 또 어떻게 될지. 뭐 김진수 선수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임대는 일단은 지금 뭐 가게 되면 거기 알나스르 호날두랑 같이 아, 황의조가 아니 아니 그 김진수 선수 김진수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지금 가게 되면 노팅엄 포레스트 노팅엄이죠. 예. 노팅엄 프레스트가 올림피아코스는 이제 끝난 거고 예, 시즌 노팅엄 끝났으니까 노팅엄 프레스트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좀 노팅엄이 잔류를 했지요. 했죠. 예. 황의조 선수는 가고 싶겠네요. 뭐 예, 선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올림피아코스 다시 가 이럴 수도 없고. 아, 서울 따뜻한데 멀리 가시지 말지. 근데 뭐 저는 네. 선수가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한들 뭐 저는 좀 그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그럼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어쨌든 이런 골들을 많이 넣어서 네. A매치에서도 한두 골 넣고 딱 가면 좋죠. 노팅엄에서 어 괜찮네 한번 써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 김진수 선수도 이제 임대 기간은 만료가 됐습니다. 일단 알나스르. 알나스르. 네, 네 일단 거기도 알나스르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호날두는 계속 가는 거죠? 이것도 근데 뭐 계속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를 갈 경우에 그 데려온다? 그 데려간다라는 조항들이 있다라는 또 얘기들이 끊임없이 또 좀 나오고 사우디 있어서 사우디 갈 때 그걸 넣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또 김민재 선수도 또 뉴캐슬 얘기가 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호날두는 본인은 그 뭐 시즌 끝나고 이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우디 생활 너무 만족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약서에 있는 것 같아요.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니, 호날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얼굴을 보면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네. 막 싸우고 사우디 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수원 아니 서울과 포항은 이렇게 해서 비겼습니다. 그 정도, 네. 서울이 포항을 잡나 했네요. 아, 너무 좋죠. 안익수 감독님이 너무 일찍 잠그는 축구를 하셔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좀 그 항상 그 서울다움을 얘기하시면서 막 약간 홈 관중들이 만족하고 이게 흥분할 수 있는 경기 이런 경기를 항상 포부로 밝히셨는데 아 왜 이렇게 18,000 관중 앞에서 아 1대 0이란 스코어가 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코맹맹이 소리를 해요? 갑자기 아니, 좀 그러니까 아쉬움에 끌나 봐요. 이렇게 징징대요. 약간 멋있는 걸로. 아 이번에 그 3연전에서 승점을 너무 못 얻어갖고 아 A매치 쉽게 지나간다면 어땠죠. 그래서 서울은 3위가 됐군요. 네. 포항에게 뒤지고 있고 저 대구 수원 FC 경기가 진짜 경기만 보면 아. 정말 짜릿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골도 멋있었고. 네. 세징이야. 이승우 선수 후반 막판에 부활하고 있죠. 후반 막판에 야 대구는 참 대구처럼 이겨요. 대구스럽게. 어, 정말 재밌게 이겨요. 세징이야 예술이고. 아주 그냥 포효를 하고. 요새 그래서 별명 하나 얻었잖아요. 딸깍출구라고 이렇게 역습 한 방으로 이긴다는 뜻에서 뭐 그렇게 또 파생돼서 나왔는데. 딸깍. 아, 그 딸깍이라는 의미가 뭐죠? 왜?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더 따지고 보면 게임에서. 좀 파생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상대 게임 전술을 막 이게 축구 게임 붙었을 때 있잖아요. 상대방 전술은 막 어 뭐 측면 돌파에 뭐 맷잘라에 뭐 여러 가지 전술 막 이것저것 다 조합했는데 아, 우리는 그냥 딸깍. 어 역습 딸깍. 버튼 하나 딱 아,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 어, 역습 버튼 하나 딱 눌렀다. 이런 느낌으로 딸깍 축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별명을 또 최원건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 대구는 이 딸깍 축구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대가 뭐 별의별 전술을 들고 나와도 우리는 막판에 딸깍 한 번 네.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볼 점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승률이 올라가는. 아 원하는 만큼 휴가 준대. 네 이번에 또 A 매치 휴식기가 있으니까요. 자 순위표를 보니까 전북이 5위까지 왔어요. 아, 많이 올라왔어요. 야 대단하네요. 5위인데. 2위하고 승점이 4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죠. 아, 사실상 그러네요. 뭐 한 번 전북이 계속 이런 추세로 치면 결국 어쨌든 1위 울산, 2위 전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북을 위협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니 울산을 울산, 위협하기는 네, 좀 어려워 보기는 보이고 거기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2위 싸움이 아주 재밌게 되겠습니다. 2위 포항부터 6위, 7위, 8위 아, 광주까지 8위까지 6점밖에 안 돼. 6점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2위와 8위. 네. 1점씩 1, 2점씩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전북이 올라온 걸 보면은 여기서 딸깍하면 가는 거네요 그냥. 저, 어? 그 김두현 감독 대행을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 11위였던 팀을 맡아갖고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부상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면서 네, 그게 크죠. 활약을 네. 그러니까 뭐, 선수가 좋아졌죠 네. 일단 좀. 네.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렸긴 하지만요. 그래도 김두현 감독이 오면서 감독 대행이 오면서 좀 색깔이 좀 더 굵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전에 약간 무색무취 같은 네. 느낌이 들었다면 어쨌든 어. 화끈해졌습니다 전부. 네. 워낙 좋은. 데이비지 끝나면 그 새 감독님이 그러나요? 아 오늘 거야? 공식 기자회견이에요. 단 다 왔어요? 어제 입국했나 그럴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단 페트레스쿠요. 페트레스쿠. 페트레스쿠 감독 이렇게 불러요. 코피오니쿠스로 하죠 우리 그냥. 페트레스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매치. 금요일 있고 화요일 있고 우리 두 경기를 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네. 주에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